강원 철원군 중부전선의 부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리고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A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B1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한편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B1병을 차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상병은 또 지난 7월 중순부터는 생활관에서 C1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A상병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최근 잇따른 군부대 사고를 계기로 육군을 중심으로 발족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해군과 공군도 참여합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병영문화혁신위 산하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 등 3개 분과에 해 공군 간부가 각각 2명씩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에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는 육군 22사단 GOP 총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하다 보니 육군 간부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애초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권호성 육군 참모총장이 사임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면서 해공군도 참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